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협력을 통해 발전하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해 12개 협력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과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협의했지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과 전남이 3개월 동안 회의를 거쳐 협력 과제로 발굴한 건 12개입니다. 관광 문화 체육 분야가 8개로 집중돼 있고 환경 산림 농림 분야가 3개, 우주 항공 분야 1개입니다. 양 지자체가 가장 중점을 두는 협력 사업은 남해안권 또는 남북권 관광 활성화와 광역 개발입니다. 남해안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3조대로 이렇게 크게 확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남해안 이 관광공사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출자 출전해서 양도의 공통 그 공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양도가 원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정부가 신설하지 않으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고 박 지사는 밝혔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올해 유치하려다가 UAE에 양보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8년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과 사업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단체장들이 교체되면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실무 추진단이 없어 집행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두 단체장은 현장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공통 광역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발족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전라남도도 행정협의회 구성에 100%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에 기반한 대안 마련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대부분 사업이 대규모 국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호응을 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